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여성들의 옷차림. 그런데 이 중에 여성들의 허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옷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허리 근육을 경직시키고 결국엔 뼈까지 뒤틀어지게 하는 그 주범은 바로 미니스커트. 몸을 돋보이게도 또 병들게도 하는 미니스커트, 그 두 얼굴을 공개합니다. 따뜻한 날씨를 타고 여성들의 스테디셀러 미니스커트가 돌아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채 30cm도 되지 않는 초미니스커트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지렁지렁한 여신 드레스 대신 작은 키를 보완해주고 각선미까지 살려주는 요 기특한 치마에 여자 연예인들도 푹 빠졌습니다. 그리야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미니스커트가 위험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경기도 구리의 한 병원. 올해 30살 혜영씨는 2년 전부터 원인모를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간간이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는 했는데 한 두 달 전쯤부터 심해져서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어도 아프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가벼운 근육통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좀 쉬면은 괜찮고 하니까 굳이 병원 와야겠다는 생각 못했거든요. 허리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부랴부랴 병원을 찾은 것인데. 허리도 아파요? 네.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허리도 아파요? 네. 네. 그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MRI 검사상에서는 유튜브 디스크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단은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또는 물리치료 정도로 일단은 통증을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요추 4, 5번 사이엔 퇴행성 디스크까지 생긴 상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혜영 씨의 허리를 망가뜨린 주범이 바로 내일 즐겨입던 요 미니스커트라는 사실. 20, 30대는 전반적인 허리 건강이 가장 좋을 나이긴 하지만 그렇죠. 미니스커트나 하이힐 등을 신는 등의 이제 무심코한 작은 습관들 때문에 허리 질환이 점차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다가오면서 병원을 찾는 젊은 여성들 중에는 짧은 치마나 하이힐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소에 왜 힐 신거나 무거운 거를 드는 건 허리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조심을 했는데요. 지금 미니스커트가 그런 허리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좀 놀랬어요. 아하, 미니스커트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거리는 온통 미니스커트 물결. 물론 조금 불편한 것들은 있다는데요. 다리를 잘 못 차려 같은데 계단 올라갈 때 신경 쓰여요. 이렇게 벌칙 거 가지고 다녀서 가리고 옷으로 가리거나 가방으로 가리고. 아하,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계단을 올라갈 때 혹시나 속옷이 보일까 가리기 바쁘고 서 있을 때도 치마를 매만지는 건 기본. 몸이 긴장을 하죠. 앉을 때 다리를 편하게 두지도 못합니다. 여대생 백인이 굽은 미니스커트, 이것이 불편해. 아찔한 한뼘 길이의 치마 때문에 도무지 편할 틈이 없다는 건데요. 불편해도 그냥 입고 싶으면 입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감수할 수 있으니까 입어요. 힐도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신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여자가 다리를 보여야 되게 섹시하거든요. 아, 그렇긴 해도 문제는 불편을 넘어서 병까지 부른다는 점. 실제 노인들의 문제로 여겼던 허리 질환, 하지만 전체 환자의 62%는 젊디 젊은 20, 30대, 게다가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놀랍네요. 그렇다면 미니스커트 어떻게 허리에 무리를 주는 걸까요? 호기심 대장 강PD, 이대로 넘길 수는 없죠. 미니스커트의 숨겨진 비밀 직접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실험은 20대 여대생들이 함께 했는데요. 긴 치마와 타이트한 미니스커트까지 준비 완료!
첫 번째 실험은 몸에 전극을 붙여 근육의 긴장도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미니스커트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계단 오르기. 자, 오늘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지를 다섯 번 왕복한 후 간이 계단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 오르내리는 건데요. 자, 그럼 실험 시작. 아주 그냥 무난하죠. 긴 치마를 입은 참가자 산책이라도 나온 듯 평온해 보입니다. 그려. 자, 이번엔 미니스커트. 평지와는 달리 계단을 오르며 주춤하는 듯 하더니 자세를 조금씩 바꿀 때마다 행여 치마가 올라갈까 손이 바빠지는데요. 이게 말려 올라가니까 아하,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아래부터 꽤 못 걸리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똑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평지 걸으면 신경 쓸 게 별로 없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좀 치마도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평지를 걸을 때 두 사람의 근육 긴장 상태입니다. 긴 치마를 입었을 땐 큰 변화가 없지만 짧은 치마에선 심하게 요동치는 그래프. 계단을 오르내리며 허리를 비틀고 다시 옷을 매만지는 잠깐의 동작들이 척추와 근육에 엄청난 자극을 준 것인데요. 자, 여기서 멈출 수 없죠, 강 PD. 이번엔 근육 속 피의 흐름까지 제대로 파헤칩니다. 실험 전, 두 실험자 모두 아직은 평온한 상태. 물건을 줍는 상황을 가정해 오늘은 신발끈을 묶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넘어지시겠어요. 자, 시작과 동시에 재빠르게 묶고 일어서는 긴 치마 실험녀. 아하, 반면 미니스커트 실험녀는 넘어질까 위태위태합니다. 신발끈 하나를 어렵사리 묶고 일어선 시간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실험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3배예요. 큰 변화가 없는 긴 치마와는 달리 어깨부터 척추, 허리까지 붉게 물든 미니스커트 실험녀. 근육이 긴장되며 피의 흐름이 꽉 막혀있다는 의미인데요. 실험을 다시 살펴보니 치마 길이 때문에 엉거주춤한 자세가 결국 어깨, 허리, 무릎 모두의 무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 자체가 척추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보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자세가 야기가 되고 또 자세가 경직이 되면서 결국 허리 근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라든가 또는 허리의 퇴행성 변화를 빨리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각선미를 살려주는 자세나 하이힐은 자극받은 허리를 더 골병들게 한다는 사실. 미니스커트를 입게 되면 다리를 항상 모으고 있는 자세라든지 아무래도 자세가 좀 더 불안정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니까 허리나 골반의 근육의 긴장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리 각선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함께 신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척추의 불균형을 유지시켜서 전반적인 척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생생정보통이 제안하는 미니스커트 예쁘고 건강하게 입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니스커트를 입을 땐 5cm 미만의 구두나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의자에 앉을 때 속옷이 보일까 걱정되신다면 힘들게 다리를 꼬는 대신 손수건으로 무릎을 살포시 가려주세요.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보다 한 시간에 한 번씩은 경직된 허리를 스트레칭 시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늘려주기 때문에 아주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예. 의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쪽 다리를 반대쪽에 올린 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숙였다 일어나고 이번엔 골반이 틀리지 않도록 양손으로 의자를 잘 잡고
경직된 허리를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허리를 삐끗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목에 바르게 다 피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의자에서 일어나 볼까요? 양손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90도 숙였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선 엎드려서 하는 동작도 허리 건강에 효과적인데요. 슈퍼맨처럼요. 이때도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잊지 마세요. 한여름 여성들의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미니스커트. 하지만 순간 방심하면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위험한 옷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죠? 올여름엔 미니스커트. 예쁘고 건강하게 입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우리 여성 여러분들 이제 패션을 위해서 하이